속 시원한 맛 역시 빠삐코 빠빠라빠삐코 근데 뭐 빠삐코 장수 컨셉이세요? 아 오늘 빠삐코 중요한 날이라던데 기훈아? 오늘 이제 음원이 나오는 날인데 참가자들한테는 음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네, 음원에 대해서 또 이제 아이디어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그림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원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음악 만드시는 분이신가요? 빠삐?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뵙네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부탁한 음원 나왔나요? 그러니까 완전히 다 되진 않았는데 네. 그래도 약간 뭐 필로만 말할 수 있네. 저희 뭐가 좀 빵대요. 글썽거릴만 그런 걸 하는. 그래서 약간 일반 대중 가요 같은 것도 있고, 그러니까 약간 힙합 같은 것도 있고. 힙합. 그리고 약간 댄스 느낌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. 왜 힙합을 입고 오라고 했구나. 힙합이에요? 그렇죠. 형님 뭐 근데 범죄자 아니에요? 아이고 오메킹.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? 일단 힙합 버전. 힙합 오케이. 들어볼게요.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느낌. 좋나요? 괜찮은데요? 참여하시는 분들이 묘히 랩하고 하면 괜찮겠다. 멋있을 것 같은데? 넣으면서. 다른 사람 나레이션도 들어간 것 같은데? 살짝 있죠. 피처링 보이스. 유명한 피처링. 외국 쪽에. 외국에. 여기 한국 있어야죠. 그러면 토종 한국인 좀 아이유 씨 안 되나요? 뭐 윤미래 씨라든지. 그렇죠. 다른 버전 그런 건 없네. 다른 버전은 그때 이제 아이돌 느낌을 말씀하셔가지고. 귀엽다 근데. 빠삐빠삐빠 하면서. 아이돌 말하신 줄 알았는데. 진짜 아이였네요. 아이들. 근데 이게 좀 순수하면서도 좋은 것 같아. 또 그 버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클럽 버전. 클럽! 사실 왜냐하면 클럽 버전이 좀 있어야 되냐면 왜 있어야 되냐면 사실 지금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클럽이나 이런 데 잘 못 나가거든요. 진짜 아이 못 가요. 예, 그 심해서 흔드는 거. 맞지. 하고 딱 먹으면서 여름에. 맞지. 친구들끼리 같이. 빠삐코 파티. 예. 빠삐코. 야, 레전드 빠삐코 그룹 파티. 빠삐코 파티 괜찮네요. 예. 그거 좀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. 너무 일 많이 줘가지고 저희가.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미스터 트롯이 대박이셨어요. 맞지. 그런 게 요즘에 진짜 전 국민에서 핫하죠, 되게. 트로트 버전도 이제 하시면 저희가 예. 보이는. 일단 스케치. 느낌. 안녕하세요, 여러분! 막걸리 땡긴다. 여기까지만. 그러니까 살짝만 된 거죠 지금. 그렇죠 이제 보컬하고 뭐 오렌지하고. 아니 또 제 승예 더 안 차네. 아직도? 제 피처링 좀 넣으면 좋겠지 않나. 피처링 걸 무슨 피처링? 누굴 섭외해야 되나요? 아니 섭외라고 제가. 본인이. 직접? 녹음 좀 해가지고. 어떤 느낌으로? 저 사실 유행어가 좀 몇 개 있으니까. 유행어 많죠. 이라든지 견디 이라든지. 네가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어느 버전에? 버그 다 됩니다. 아 그래요? 그럼 빵삐 잘 해볼게. 해야겠다. 아 이거 예상을 깨는데. 아 딱 찰. 찰떡인데? 타이밍이 딱 거기에요. 콜라보로 한번 해볼까요? 빠삐 버그로? 빠삐? 아 타이밍을 아시네. 리듬감이 좋네. 나 어디다 좋네.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. 나 좋은데요? 여러분들 여기 빠삐 콘텐츠 한정판 QR코드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투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. 전 시즌 뭐 참가자들도 다 보실 수 있고요. 또 참여하시면 뒤에 유저분들을 위해서 많은 경품 드리고 있으니까 노트북 뭐 엄청 좋은 게 많아요. 이런 것도 다 드리니까 많이 또 참여 부탁드리고요. 이거 저희는 안 주나요? 경품 같은 거? 죄송합니다.
빠삐? 빠삐? 빠빠라빠라빠 입들이 따뜻한 더운 수 없이 원한 맛 역시 빠삐